됐어, 이거 됐어. 뭐야? 꽹아! 아니, 안 잡아요, 제가. 빨리, 빨리, 천원, 천원, 천원. 아유, 지긋지긋해. 샤르샤 먼저 즐거워야지. 저거 보고 진짜 1등, 1등. 아, 마스크? 어? 지구를 사랑하는 친환경 IEL 쿼드 마스크 일회용 사용을 저리 꺼 50배까지 사용 가능한 항균 마스크를 한번 이용해보라고. 오늘 대사 완벽하지 않나? 어? 형아 이 카메라 좋아봐. 지구를 사랑하는 친환경 IEL 쿼드 마스크 이제 일회용 사용은 그만! 주제는 행운의 동물이에요. 동물에게 분노를 가는 게. 어? 아 만나러 가는 거구나 동물을. 근처에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시죠. 아 강아지구나? 근데 뭔가 오늘도 숫자 2가 잘 나올 것 같아. 2. 오늘 주협 이번 출구에 질수 25, 2에 또 2경. 2 좋아하는데 2가 많이 보였어, 오늘은. 오늘 2야, 오늘 2. 해물 동물, 어? 느낌이 온다. 강아지 옷 이쁘게 입혀갖고 나 기다리고 있잖아. 저 친구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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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활구요, 활구. 활구, 안녕. 오우, 방금 들었어요? 육, 육.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해? 선아랑 유튜버. 유튜버세요? 네네네. 아, 우리 173만 유튜버인데. 너... 170. 아, 저래. 활구는 그럼 앉아, 기다려 다 하나요? 선하고 돌아가나요? 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오우. 저희가 준비한 오늘을 유치한 어, 그 방법이 어떻게 돼요? 맛이 좋은 게 음식을 살구가 먹을 수 있게 풀어놓을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니야. 뭐만 하면 45가지야. 살구도 배부르면 안 먹죠? 배부르면 안 먹긴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일단 제가 생각한 게 살구가 워낙 식성이 좋으니까 편하게 먹게 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번호로 뽑을 생각이에요. 아, 네. 자, 과연 어?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다. 어? 어? 키위 입이 들어가서 오, 잘 먹어, 잘 먹어. 와, 나, 돼지 밥빵 왜 부르는지 알겠어. 내가 들려드릴게. 오, 뭐, 어. 발 보게 된다, 진짜, 이거. 아, 배 좋아하나 보다, 평소에도. 네, 좋아요. 아, 지금 표정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여요. 살구 데리고 뷔페 간 적 없죠? 없어, 없어. 지금 뷔페잖아. 오, 갑자기 한 바퀴 돌았어. 지금 고른 중이야, 고른 중이야. 근데 뒤돌아서는 배고픈 나이거든요. 자, 포도, 망고, 참외, 호박, 바나나. 바나나, 달아. 사장님, 돼지 먹는 거 보니까 뭔가 계속 보게 되죠? 네. 사장님도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지금 식곤증 올라옵니다. 눈이 감겨 있어요. 눈 뜨셔야 됩니다. 살구씨, 눈 뜨셔야 됩니다. 살구씨, 끝내실 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인데 안 먹는 음식들 뭐 이유가 있어요? 채소를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럼 여기 남은 거에서 선택을 해야 돼. 여기다 하나만 먹으면 돼요, 하나만. 하나 먹으면 돼, 하나. 자, 오이. 자, 오이. 자, 오이. 오이.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란 파프리카 아니에요. 안까노이. 안까노이로 가겠습니다. 살구 선수, 자, 인사하시죠. 경기 끝났으면 우리 인사해야 돼요. 첫 번째 번호는 2번입니다. 오늘 2번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동물은 황금 문어고요. 응? 황금이 어디서 왔나지? EBS에 어류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두 번. 어, EBS 바로 앞이구나. 어류 박사님 찾으셨어요? 어류 박사님? 어딨지? 어류 박사님이 여기 있다는데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어류 박사님이세요? 어류 박사님? 어류 박사님인가요? 어, 뭐야? 잠깐만. 에요? 뭐야? 박사님! 누구세요? 박사님 맞죠? 어, 네, 박사 맞아요. 아이, 근데 EBS에 왜 왔어요? 지금 어류 박사님 만나러 왔어요. 아! 또 어류 박사 하면 저만큼 어류를 잘하는 펭귄은 없습니다. 어류 박사님을 통해서 예. 황금 잉어를 찾으러 왔어요. 잉어. 저희 EBS에 잉어 없어요. 잉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류 박사님 맞다오나 잉어가 없다고. 잉어는 저희가 준비했어요. 잉어를 준비했다고? 잠시만요, 저기. 아, 메이커. 아, 그럼요. 저 좀 더 해드려도 어, 괜찮아요? 우리 좀 잘 해주세요. 근데 잉어빵을 왜 갖고 왔어요? 분석하셔가지고 잉어빵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 좋은 잉어, 맛있는 잉어를 골라라? 네. 제가 분석한 잉어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나를 찾아왔으면서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붕어빵하고 잉어빵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경, 펭수 다르죠? 달라요. 붕이랑 잉이랑 다른 거예요. 아, 이게 붕. 그쵸, 그쵸, 그 붕. 아, 오케이. 아, 집은 여기 아닌가요? 들어오세요. 어? 자, 여기는 저만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탱가르디움 레비오사 해보세요. 탱가르디움 레비오사! 이거 안 열리잖아, 이거 봐. 그럼 내가 해볼까? 네네네. 레비오사. 어, 열리네. 오. 아니 근데 미리 와서 붕어빵을 세팅해 놓으셨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만 인식하는데. 잉어빵 45개를 준비했거든요. 품질 좋은 잉어를 골라 달라.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느낌 좋고 이쁘고 아주 그냥 의미를 가득하게 담아서. 아, 걱정을 하덜덜덜덜 마세요. 일단은 겉 표면부터 잘 봐야 돼요. 일단 요런 거. 얘는 과식을 많이 했어. 이 친구는 친구랑 거짓말 싸웠어.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야. 아. 잠깐. 어? 왜 선생님? 엄청난 잉어를 발견했다. 어? 어, 맥도 짚으시고. 뭐라고? 아, 말도 듣고. 아, 진짜? 아, 대화도 하고. 어? 어? 불났어. 나왔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안에 보이세요? 어, 뭐야? 근데 이게 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먹었나 얘가? 선생님, 저희가 로또왕이라고 번호 하나 뽑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잉어를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 숫자를 찾아보라 이 말이었습니까? 아, 참. 황금 잉어 숫자는 44번입니다. 뭐야? 다음 동물은 황제 펭귄이에요. 까잖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펭귄이 왜 행운의 동물의 상징이죠? 자, 황제 펭귄 보신 적 있습니까? 남극에 가도 푸르 까만까한 게 황제 펭귄이에요. 아, 오로라처럼? 오로라 빛 그 자체, 바로 정리야. 그거 보죠, 우리 선생님한테 번호를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밑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속기, 두 번 속아요? 보이시면 황제 펭귄이 두 분 계시죠? 여기 안에 있어요. 45번의 기회가 있고요. 몇 번째 분을 뽑느냐. 소수야! 이름이 뭐라고요? 소수. 소수? 소수! 작은 소에 펭수수. 빨리 소수 구해야 돼. 간다. 오? 오? 이거 뭐야? 왜 집단 하냐? 빨리 넣어주세요. 우리 소수 저기서 얼마나 답답할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빨리 천천. 오, 됐어. 이거 됐어. 뭐야? 왜냐? 아니, 안 잡아요, 제가. 어디서 어이가 없네? 됐다. 아! 지금 제가 나랑 밀당하네? 어때, 선생님. 수수야, 집에 가자. 선생님, 스킬. 집에 가자, 수수야! 됐다. 선생님, 됐어. 이제 나랑 같이 있자. 선생님, 저희가 이걸 12번 만에 뽑았습니다. 그래서요. 황제 펭귄의 행운의 숫자는 12번입니다. 뭐야? 저기 아쿠아리움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 지구를 사랑해. 아예 친환경 마스크. 한 번 사용 말고 50번까지 이용해보라고요. 여기에도 행운의 동물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거북이 어디 가볼 수 있죠? 나라고. 와, 뭔가 던전 들어가는 것 같다. 아, 거북이 왜 있구나, 여기 아래. 동굴이? 30분 동안 거북이가 몇 걸음 걸었는지 옆에서 세시면 되는 거야. 이걸로 당신 몇 대 때렸는지 사실. 네, 축하합니다. 동굴아, 자. 동굴아. 내 말 들려. 나 뒤에 있어. 있어. 안녕. 아, 근데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 왔는데 다 등 뜨고 있고 말이야. 내가 볼 때 동굴이 이 정도면, 좋아, 움직인다, 자, 뒷발 기준. 자, 여기만 움직이면 돼. 한 걸음. 대박. 동굴아, 좀만 더. 동굴아, 너 움직일 수 있는 애였어. 동굴이 오늘 대박이다. 동굴아. 아, 이리 와.
동그라, 동그라 수단 불어. 와, 장난 아니야. 우와, 빨라, 심지어. 뛰는 거 봐, 뛰는 거 봐. 거북이계의 우세인 볼자. 벌써 27걸음. 원래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옆에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5분이요? 오케이, 좋아. 마지막 스포트. 32, 33, 34, 35. 대박이다. 대박이다. 5, 4, 3, 2, 1. 아, 행운의 동물 거북이의 숫자는 42번입니다. 이제 여기 나가면 되죠? 동물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네. 다음 동물은? 잠깐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줄게요. 무슨 아나콘다 뭐 목에 막 거는 거, 파충류 이런 것만 아니면 스팅 스네이크. 아이씨,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하트 준비했어요. 아, 이거 잘린 방지가 뭐야, 잘린 방지가. 여기 뱀을 넣어가지고요, 나오는 번호로. 이걸 누가 넣어? 킹 민가 씨. 아, 갑자기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왔어요. 아, 이렇게 할래요. 아, 좀 두툼한 거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서. 어, 가만히 있네. 착해요. 머리가 어딨어? 아, 머리 여기 있다. 지금 이 상자 탐색 중. 근데 이거 애기들한테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뱀이 주먹을 좋아해서 상관없어요. 지금 올라온다. 거의 닿았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우와. 세 번째 뱀의 숫자는 45번입니다. 사장님, 끝났어요. 45번 손님 나오세요. 아, 나오시네요. 나 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아,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못 땄어요. 속이 안 좋아. 이제 우리 좀 친근한 걸로 가자. 친근한 거예요. 스킨십을 줘야지. 그냥 드실까요? 한잔 해. 아이씨, 또 장난질이야. 마지막 행운의 동물은 두꺼비. 이거 다 비워야 돼? 한 명 뽑으셔가지고 거기 안에 번호. 아, 진짜로? 또 뭐 있지?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네, 예. 아, 가만히 있어 보자. 너로 정했다! 자, 3. 행운의 동물 두꺼비 숫자는 3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 2, 거북이 42, 그 다음에 뱀이 45, 황금잉어 44, 황제 펭귄 구출하기 12, 마지막 두꺼비 3. 행운의 동물편, 행운의 숫자는 이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엘이에서 정품을 보내왔습니다. 어? 무서워. 내 거 어디 갔지? 내 거 무서웠어. 아, 미안해. 의심한 거야? 아, 순간 내 껌진 줄 알았어. 아. 10돈짜리, 10돈. 진짜? 이야, 무게감 봐라. 자, 첫 번째 물음표 곱하기입니다. 어? 두 번째 물음표 곱하기. 10돈짜리 순금 스트랩이 달린 마스크를 받으실 구독자 당첨 번호는요? 3,780번이 되겠습니다. 3,780번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냐면 이거 뭐야? 하나. 여기 숫자가 나올 거야. 몇 번 나는지 알려줘야 돼? 제발. 41번. 두 번째 당첨번호 확인해 볼 텐데요. 24번입니다. 세 번째 행운의 숫자 33번. 네 번째 당첨번호는 12번입니다. 오! 하나 있다. 나머지 다 맞으면 돼. 4번. 22번. 하나밖에 안 맞았고요.